진짜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졌다.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송구스럽게 또다시 흉기난동 사건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전국에서 벌어진 이런 흉기난동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왜 그러는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그 동기조차 굉장히 황당합니다. 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이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무슨 일일까요, 네? 어제 오전 11시 40분경 행정복지센터 안으로 모자를 쓴 남성이 들어오는데요. 네. 이 남성 다짜고짜 소리를 빽 지릅니다. 어머. 자세히 보니 저 남성 오른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데요. 어머, 세상에. 갑작스런 흉기난동에 시민들은 모두 겁에 질린 모습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그런데 그 사이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난동범의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요. 네.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 진짜 저 상황에서 다 겁에 질려서 그 자리를 피해 떠나도 모자랄 판에 왜 저렇게 슬금슬금 다가가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정말 위험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네. 과연 그 남성은 왜 다가가고 있었을지 이 모습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그런 걸 거네? 난동범을 쭉 지켜보던 검은 옷의 남성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레 난동범의 뒤로 다가가는데요. 네. 그리고는 잽싸게 달려들어 저렇게 아이고. 흉기를 든 남성의 팔을 잡아들었고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인 사이 다른 남성들까지 합세해서 남동검을 완전히 제압해버립니다. 어머. 그리고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 남성을 검거했고요. 어허. 이를 지켜보던 한 여성은 너무 놀라서 잠시 쓰러지기도 했는데 어, 세상에. 다행히도 곧바로 회복을 했고요. 이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 조금 전에 보세요. 쓰러졌 저분이 너무 놀라서 쓰러졌군요. 세상에 이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놀랍게서 흉기 든 사람이 있고 그 제압하는 과정 자체도 좀 충격이잖아. 그런데 허준 변호사 일단은 주변에 다치신 분이 없어 물론 쓰러지신 분이 계셨지만요.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있었으면 진짜 다리 힘 풀려서 맞아요, 아무것도 진짜. 못하고 그냥 얼음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나마 다친 사람이 또 없고 또 이렇게 제압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저분 누굴까요 진짜. 근데요 저분이요 평범한 시민이었다고 해요. 어머. 보면 무슨 영웅 같은데 뭐 비번이신 경찰분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 우리 뉴스파이터에 그런 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분 정말 평범하게 민원사무부로 민원이셨다고 합니다. 어머. 이게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50대 남성이 저렇게 흉기 들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검거가 된 건데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민원인이. 어. 그래서 잽싸게 달려들어서 이 흉기를 든 팔부터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 사이에 이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아무도 도망 안 가고 다 같이 합세해서 이 난동범을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이 괴한을 제압했던 그 시민이 언론과 통화를 했는데 뒤쪽에서 이 범인의 뒤에서 등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제압할 기회가 있었다. 그 찰나에 그냥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누구든 그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마치 저희 흉기난동범들 제압하는 용감한 시민들이 늘 똑같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한 마음으로 저렇게 제압을 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네.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행정복지센터 직원도 나와서 같이 도왔다고 하거든요. 민원인분이 먼저 달려들어서 팔을 못쓰게 붙잡은 덕에 이 난동범을 제압할 수 있었다라고 현장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혹시 저런 좋은 일 하시고 그 소감하는 게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어떻게 저런 멘트가 거의 똑같아요. 아니 진짜 농담이고 정말 잘하셨는데 근데 앞서 보면요. 최지명 교수님 예. 처음에 팔을 제압하려다가 놓쳤어요. 팔을. 예. 그때 정말 아찔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이후에 저 남성이 CCTV 보면 그 난동범이 흉기를 들고 막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침착하게 대응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손을 툭 쳤는데 그게 완전히 제압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긴장하거나 아니면 뭔가 흥분하게 되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다시 팔을 잡았고 그걸 또 혼자가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준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1대1 상황이었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옆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시니까 나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은. 네.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려고는 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서게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보태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가면 제압이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처음에 저런 용감한 행동을 하신 분이 너무 멋지고 이분 보세요. 다리 힘 풀려고 쓰러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아이고, 놀랬으면 그러겠어요. 네. 옆에 계신 분들이 힘을 합쳐준 것도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세상에. 드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럼 저런 왜 했대요? 저런 짓을 해? 저 사람이요. 천안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인데 어제 오전 11시 40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 개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개명을 했는데 50대 남성이고요. 주민등록증을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한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개명을 했으니까 주민등록증 교체해달라고 네. 와서 요구를 했어요. 이게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 찾아와서 발급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왜 안 해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허! 왜 또 우리 최진문 교수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걸까? 그러면 진짜로 왜 복지센터 직원분은 주민등록증을 교체해달라는 저 난동범의 요구를 그동안 들어주지 않았을까?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사진을 가져오라고 안내를 하는데 안 가지고 오신 거죠. 근데 오래전 사진이면은 아무래도 신분 확인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반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들어봤더니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자기가 그 요청을 안 묵살했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재발급을 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요건이잖아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요건을 지키지 않고 계속 지금 뭐 재발급을 해달라, 새 신분증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옛날 사진 들고 가서 또는 뭐 그거 여기 있는 여기 신분증에 있는 거 그냥 갖다 붙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뭐 일단은 규정에 어긋나니까 새 사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만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 6개월 이내에 찍은 새로운 얼굴이 아니라 가지고 네. 계속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아마 담당자하고 뭔가 충돌이 있어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공무원분들은 무슨 개인의 비서분들이 아니에요. 정당한 요구 조건을 해야지 공무원분들이 요청상을 들어드리는 거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마구잡이로 행동하면 그걸 누가 들어줍니까? 자신의 행동 반성하길 바랍니다. 어디 이번 엄한 따끔한 법의 처벌 또 받기를 눈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